어디서 틀렸는지 전혀 찾지를 못하게 되죠. 어디서 이런 습관이 몸에 배어 있으면 나중에 수학 성적에 있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고등과정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보약이 되는 습관이다.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사인권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초등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 공통점이 왜 중요하냐면 잘 습득하면 우리 아이들도 수학을 잘하게 되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제가 중계동 학군지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계동에서는 아이들이 선행을 엄청 많이 했거나 뭔가 수학을 학습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시간 문제가 아니고 수학을 대하는 태도가 아이들마다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우선 첫 번째,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그리고 성취감이죠. 사실 이런 게 무서운 게 비익빈 부익부 개념이에요. 잘하는 아이들은 계속 자신감이 쌓이고 계속 성취감을 맛보게 돼요. 그리고 못하는 아이들은 계속 무너지고 답답하고 문제가 안 풀리게 되죠.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초등 수학을 처음 배울 때 길을 잘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초반에 어머님들의 몇 마디 혹은 선생님의 몇 마디가 아이의 습관을 결정하거든요. 정말 몇 가지 안 되는 부분에서 잘 잡아주게 되면 그 아이는 계속 좋은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습관들을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꼼꼼히 보시면서 포인트를 잡아보시길 바래요. 정말 유용하고 또 무서운 것들이에요. 자, 두 번째로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습관들을 들여다보면요. 먼저 수학 개념을 들을 때는 아이들마다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 개념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조금 더 응용되고 심화된 문제를 풀때 어렵거나 모르는 문제를 딱 만나게 되면 이제 아이들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어떤 상황이냐면 수학을 잘 못하는 아이들은 선생님, 저 이거 잘 모르겠어요 라고 몇 초도 되지 않아서 바로 질문을 하는데 초등 수학을 잘하는, 좋아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끝까지 본인이 해결을 하려고 물고 늘어집니다. 심지어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옆에 다가가서 선생님이 좀 도와줄까? 라고 말하면 아니에요, 선생님. 잠시만요. 좀만 더 해볼게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학 공부의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것이고 모르는 걸 자신의 머리로 처리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유사한 문제가 나와도 정확하게 유형을 기억하고 응용을 할수 있게 돼요.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 틀렸을 경우 답안지를 바로 보고 해설을 보는 게 아니라 틀렸을 경우엔 약간 자존심이 상해서 분해하면서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씩씩거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결국 나중에 수학을 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습 태도가 그렇기 때문에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유의미하게 성적이 높은 패턴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인지 이런 친구들 중에 영어 단어를 단순히 암기해야 되고 모르는 문장을 해석해야 되는 상황을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수학을 수수께끼처럼 재밌게 느끼고 영어는 재미있는 수수께끼가 아니다라고 느끼는 아이들이죠. 이런 것은 타고난 성향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럴 때 우리는 아, 우리 아이가 이과인가 보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습관인데요. 초등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가만히 지켜보면 문제를 여러 번 읽어요. 이게 본능적인 습관일 수도 있는데 문제에서 주어지는 조건이 집중력이 약한 아이들 입장에서는 대충 읽어보고 지나치기 쉬운 것들이에요. 그런데 잘하는 아이들을 지켜보면 문제가 제시하는 조건들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읽어보는 습관이 들어있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때 막히는 게 덜하고 수월하게 머리를 쓰게 되거든요. 문제를 꼼꼼히 읽지 않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질문하는 빈도수가 당연히 더 높게 됩니다. 초등 수학은 준경시나 아주 심화로 들어가지만 않으면요.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는 초등 수학부터 우리 아이들이 꼼꼼하게 문제를 여러 번 읽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습관을 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맞닿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문해력이죠. 문해력에 관해선 제 채널에 있는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문장지의 수학뿐만이 아니라 수학문제 자체가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읽으면서 문제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능력은 결국 문해력이거든요. 물론 문해력만 좋다고 수학을 잘하진 않아요. 문해력과 수학적인 기본 지식, 그것이 동시에 바탕이 될 때 수학을 잘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 수학을 대할 때 문제만 너무 많이 푸는 아이들이 많아요. 문제집을 막 다섯 건, 여섯 건씩 풀죠. 근데 문제만 많이 푼다고 절대로 수학 능력이 해결되지 않거든요. 사실 수학이라는 것은 이론과 개념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형 파트, 그러면 이 도형이 가지는 특징, 그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자꾸 생각하고 개념 파트에서 풍부하게 생각을 해준 아이들이 아무래도 초등 수학을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개념에 좀 더 시간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개념이 잘 정립되게 되고 응용된 문제도 당연히 푸는데 더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초등 수학을 못하는 친구들을 보면 개념은 한번 쓱 읽고 대충 넘어가고 바로 문제 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해도가 떨어지게 되고 깊이 있는 사고 과정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문제를 계속 풀게 되면 문제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이해도 안 가죠. 그런 상태에서 바로 손 들고 쌤, 저 이거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습관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선생님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알려주긴 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는 이해하는 것 같아도 그건 선생님이 문제를 잘 푸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 본인은 다 까먹게 되죠. 가끔 보면 암기 수학이란 말들이 있는데 이게 통으로 수학을 무조건 암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고 개념을 쌓은 후에 내 머리에서 그 문제를 풀면서 기억이 잔상으로 남게 돼서 그것이 암기가 됐다고 표현을 할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바탕은 당연히 개념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문제 풀이, 그러고 나면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내 머릿속에 남는 유형들의 정리예요.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남으면 우리가 소위 암기 수학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뭔가 통으로 암기만 해서 공식으로만 수학을 적용한다? 그렇게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암기 수학이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초등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단순히 암기를 잘하는 게 아니라 깊이 있는 사고 과정 후에 남는 잔상들을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습관이 있는데요. 이 습관도 생각보다 중요해요. 수학을 대하는 다양한 아이들을 지켜보면 문제를 풀 때 연습장을 펼치고 혹은 수학 노트를 펼치고 아무데나 여기 썼다가 여기 썼다가 이렇게 갈기면서 문제를 푸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연습장은 펼쳐놓고 무조건 가운데 절반 접어서 아니면 노트도 그렇고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서 풀거나 아니면 그 수학 노트에 맞게끔 위에서 아래로 질서 있게 풀어내려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습관을 들이게 해요. 초등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문제를 풀 때 순서대로 질서 있게 아래로 잘 내려풉니다. 그러다 보면 실수할 확률이 확실히 줄어들고 부호 틀리고 숫자 틀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질서 있게 문제를 풀다 보면 만일 그 문제를 틀렸을 경우에도 이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본인이 어디서 틀렸는지 그대로 추적해서 그대로 따라서 위로 올라가 보면 나오기 때문에 풀이 과정을 되짚어가기가 굉장히 편해요. 당연히 어디서 틀렸는지를 빠르게 찾아내게 돼요. 그리고 수학을 잘 못하는 아이들은 여기저기 문제를 흔적들을 남겨놨기 때문에 어디서 틀렸는지 전혀 찾지를 못하게 되죠. 이런 습관이 몸에 배어 있으면 나중에 수학 성적에 있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초등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검산하고 검토하는 습관들이 잘 잡혀 있어요. 검산하는 습관이 초등수학뿐만이 아니라 고등과정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보약이 되는 습관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소통해 주세요. 오늘도 자녀들을 키우시는 수많은 어머님들을 응원합니다.